살다 살다 남의 차고 낮아보고. 아휴, 우리 신세도 참. 그러게, 이게 옛날로 치면 마구간인데 엄마 덕에 정말 별세계를 다 경험한다. 응? 기선자 씨, 짱드셈.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네 엄마인 걸 어쩌라고. 숙명으로 받아들여. 누가 뭐래? 근데 왜 이렇게 추워? 온수매트 킨 거 맞아? 켰어. 아직 물이 안 데워져서 그래. 야, 내가 이 온수매트라도 건진 덕에 너 이런 데서 잘 수 있는 줄이나 알아. 온수매트 때문에 이런 데서 자게 된 거야? 사업하기 그따위로 안 돼, 진짜? 그따위라니, 기집애가. 에이씨, 추워. 너 나 그렇게 갈굴 거면 나가. 나 조만간 그럴 거야. 조만간 언제? 아, 안 가르쳐줘. 엄마랑 따로 사는 게 내 평생 소원이라는 것만 알아줘. 네 평생 소원 지금 이뤄. 따로 살아. 빨리 나가. 아, 기다려. 곧 그럴 거니까. 뭐? 차고를 내줬다고? 제정신이야? 어떻게 사람을 차고에 들일 생각을 해? 아, 차고도 안 돼. 당신 해도 해도 넘어온다. 넘어고 나발이고 빨리 내보내. 민혁이 저 모양인데 도대체 집에 사람을 왜 들여? 가족끼리도 시시해야 파네. 갈 데가 없대잖아. 새돌이 가족인데. 새돌이 가족이면 뭐. 그 사람이 죽은 지가 언젠데. 절대 안 되니까 내일 날 박는 대로 빨리 내보내. 아이 참나, 암이야, 암. 암이면 뭐. 암만 거리지 마. 연기라는데 왜 이렇게 오바야, 진짜. 오바 아니야. 나 알잖아. 엄마랑 똑같은 체질인 거. 내가 알아. 나 엄마랑 똑같이 끝날 거야. 틀림없이. 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. 그놈의 슬픈 예감은 무슨, 맨날 틀리면서. 뭐가? 뭐가는 뭐가야. 보영이 몸 안 좋다니까 슬픈 예감 어쩌고 하더니 임신이었고, 아버지 피통 싼다고 슬픈 예감 어쩌고 하더니 그것도 치질이었고, 뭐가 맞았는데? 옛날 일은 또 왜. 아무튼 나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좀 하고, 신세 진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. 그래 내가 어떻게 돼도 후회 없게. 좋은 일을 하든 신세를 갚든 알아서 하고, 차고에 서 사람들 내일 빨리 내보내. 내 체면 좀 생각해주라 좀. 왜 이래 정말? 박내주도 그랬다가 차고인데 그것도 못해주냐 진짜. 차라리 돈 주고 방을 구하라 그래. 아 몰라 됐어. 나도 이제 2판 4판이야. 암까지 걸렸는데 뭐 개망신까지 당해야 돼? 안 된다면 안 돼. 근데 우리 밥은 어떻게 해먹어?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? 화장실은 쓰게 해주겠지. 밥도 같이 먹자고 그럴래나? 그럼 최곤데. 화장실은 몰라도 밥은. 부잣집 사람들 원래 우리 같은 사람들 상대 안 해. 그런가? 뭐 어쨌든 부잣집 구경은 실컷 하게 생겼네. 졸로 나가면 곧바로 마당이잖아. 네? 마당을 밟지 말라고요? 우리 집사람이랑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. 미안합니다. 근데 마당을 안 밟으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 건지. 차고 셔터로 주입하는 걸로. 우리 집사람이 요새 그 큰놈 다친 일로 잔뜩 예민해져 있어서 그래요.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저 셔터로 들어오는 거면 그럼 저희는 차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? 리모컨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그것도 우리 집사람이 남한테 문을 마음대로 따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는 걸 제가 우겨서 따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아 그럼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. 전 이만.